네, 안녕하세요. 홀릿입니다. 최근에 이제 홀릿군단 관련해서 홀릿군단 클럽원들이 뭐 대리 플레이를 많이 한다. 클럽전을 할때뭐 계정 공유를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이슈화시켜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슈퍼셀에서 큰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뭐 한국 유저들의 계정들을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계정 공유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뭐 어뷰징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뭐 해당 게임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계정이 정지되고 있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뭐 제가 미리 촬영한 거다, 날짜를 지금 속인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3월 19일 토요일 4시 43분에 촬영한 영상임을 알려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일단은 최근 이슈화된 것들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전달해드리기 위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홀릿군단 클럽원들이 10명 이상 정지를 당했다. 역시 대리군단이 맞았다. 뭐 대리 플레이를 해서 딱다 정지가 됐다. 이런 분란 조장 또는 허위사실 유포들이 또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팩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클럽원 정보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논란 영상에서도 문제됐었던 친구들은 아예 정지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뭐 애초에 대리 플레이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정이 지금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고, 뭐 고니, 우승이 이런 친구들 다 1시간 전에 접속을 해서 게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기타 다른 멤버들도 정지 먹은 거 없이 계정이 깔끔하게 남아있습니다. 단 지금 한명 정지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홀릿군단의 이제 얼굴이 이 친구가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시간인 어제 16시간 전부터 지금 접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왜 정지됐냐 했더니, 뭐 홀릿군단 들어오기 전에 몇번 계정 공유를 한 적이 있대요. 스노우라는 친구가 신화 대리를 해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거 홀릿군단 들어오기 전부터 계정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솔직하게 뭐 지금 정지 먹고 나서지만 얘기를 해줘서 어떤 사실 때문에 계정 정지가 됐는지, 스노우란 친구가 계정으로 대리를 해줘서 정지를 먹었다, 이렇게 31일 정지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클랜원분들은 아예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계정들을 사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은 뭐 10명 정도 정지 당하셨네요, 이래도 클랜전 대리가 아니고 통 내용이 장난인가요? 이러면서 또 도배성으로 이렇게 댓글을 막 무지성으로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왜 이렇게 저를 뭐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자꾸 논란을 일으키시는 거는 진짜 언젠가는 큰 범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대응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다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뭐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홀릿군단 클랜원이 조마이님 포함 10명 정도 영구정지를 먹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실이에요? 애초에 조마리는 지금 언제 클랜에서 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브롤스탯인가 그거 확인해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어느 클랜에 있었는지 로그가 다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조마리는 애초에 홀릿군단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작년에 나갔으니까. 뭐 계정 공유 및 클랜전 대리인가요? 지금은 다 자동으로 나가졌겠네요. 점수 조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추가됐고 안 들키려고 억지로 채워놓은 것 같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이 부분은 뭐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클랜에서 나간 사람도 없어요. 보시면 지금 며칠 전인지 다 내용 나오거든요. 3일 전, 3일 23시간 이전, 뭐 4일 전 이전으로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저랑 브롤스타즈 첫 대회 오픈 코리아 때 같이 참가했었던 유쭈쭈, 이 친구가 원래 다른 성인 클랜에 있다가 그 클랜이 클럽전 비활성화되면서 좀 열심히 하는 클랜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치자피즈라는 친구랑 같이 클랜으로 들어왔고요. 보약형님은 우리 운영진분 부계정입니다. 원래 인원이 좀 모자라서 대신 오셨다가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 탈퇴하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캐 이제 공부하러 간대요. 그래서 4일 전에 클럽전 저번 주가 끝나고 나갔습니다, 제 발로. 근데 뭐 부캐 또 계정 정지돼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겠죠? 자, 부캐 여기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미만 전에 게임했죠? 지금 클럽을 그냥 나가 있는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상태고 계정 정지 먹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뭐 카톡 내용이랑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계정 공유하고 대리로 클랜전한 게 장난이 아닌 사실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허위 사실을 가지고 다른 시청자분들 선동하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허위 사실을 자꾸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뭐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진짜 불법 행위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사이버 레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이 비판하면서 등장한 말이다.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이미
나와있는 자료화면이나 보도를 짜깁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유리하게 짜깁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작자의 근거 없는 생각, 뇌피셜이나 루머까지 유포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를 좀 일컫고 있는데, 뭐 최근 홀리꾼단 관련해서도 저희 클럽원들은 뭐 대리를 한 적도 없고 계정 공유도 없이 깔끔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이런 저희 클럽원들의 좀 노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불편한 논란을 만드는 것, 이것들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클럽원들과의 톡방에서 언행을 거칠게 한 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었는데, 애초에 이 사건도 원래 홀리꾼단 클럽에 들어있던 스노우, 아까 얼굴이의 계정을 대리로 올려줬다 해서 문제가 됐던 친구 있죠. 이 스노우라는 친구도 계정 정지를 먹었는데, 이 친구가 홀리꾼단 클럽에 있을 때 톡방 내용을 디스코드로 실시간으로 유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톡방을 유출하면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짜깁기 돼서 논란을 만드는 그런 사이버 레카들이 생기기 때문에 톡방 유출 같은 거를 이제 금한 거였죠. 근데도 이렇게 스노우가 정말 배신이죠. 어떻게 보면 대놓고 톡방을 유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과격한 언행을 사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홀리꾼단 클럽원 내에 좀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다른 클럽원분들은 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재미있게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이런 스노우의 행동 같은 문제가 되는 점들은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고요. 또 서로 으쌰으쌰해서 좋은 게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홀리꾼단 클럽원들에 대한 음해를 좀 여러분들이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만한 영상을 제공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뭐 보기 싫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세상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닌 것들, 자신이 정확히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비꼬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짜 뭐 사실을 속여서 유포한다거나 뭐 마녀사냥이라고도 하죠,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분명히 또 사실 아닌 거 가지고 홀릿이 뻥치네, 구라친다, 약간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얼굴과 이름과 뭐 나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신상을 공개를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또 슈퍼셀과의 NDA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서로의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전달드리고, 여러분들 뭐 절대 속이거나 이번에 논란이 된 것들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여러분들께 또 정보가 정리가 되면은 관련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작업들이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홀릿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할 테니 믿고 홀릿 채널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홀릿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저녁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